어, 방송 중에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은 이분은 미국에서 건너오셨어요. 되게 미국에서 건너오신 분이에요. 미국에서 건너오셨는데 되게 커. 아, 이분 모시려면은 되게 많은 의식이 필요해요. 막 여러 가지 막 이분 지금 심지어 외국에서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내한을 위해서 되게 뭐지 특별한 옷도 입고 오셨어요. 아, 이거 거의 최초 아닌가? 이렇게 크게 한 거는?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냐? 미국산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. 스팸 통돈가스. 통돈가스. 아니 통으로 튀김 옷을 입고 오셨어요. 튀김 옷을 입고. 돈가스 속살이 어떤지. 와우, 칼로리 폭탄. 속살이 어떤지 한번 좀 야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속살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속 안까지 따뜻하게 다 연기 나오는 거. 아, 핸드폰이 안 좋아서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. 와, 지렸다. 와, 이거 보세요 이거. 와, 이 정도만 잘라도 될 것 같은데? 야, 이렇게 잘랐는데도. 야,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그 스팸에 그리고 짝꿍 빠질 수 없죠. 햇반 필수지. 아, 이거 햇반. 햇반 필요하고. 햇반이지. 그리고 토마토 케첩. 토마토 케첩 있어 줘야 돼요, 이런 거.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먹방을 위해서 생 와사비. 와사비. 야, 이거 와사비 올리려. 들어가면은 바로 귤같이 되거든요. 자, 오늘 한번 신나온다. 아, 진짜 되게 실험적인 먹방을 지금. 아, 저번에도 그 통 새우 할 때도 그렇고 진짜 이번 게 더 맛있어 보여. 근데 아, 이번 거는 젤리지. 저거 좀 사이다 좀. 이번 거는 아예 진짜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. 이건 밥도둑이지. 아, 이건 밥도둑이지 당연히. 그럼 이거를, 야, 보이시나요 이거를 튀김 옷 이렇게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약간 튀김 옷이 더 바삭한 끝에 쪽 먹어야지. 어, 끝부분에 이렇게. 와. 아, 이거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.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 이야, 와사비 넣어도 맛있을라나? 일단 먼저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지. 한번 나 와사비 도전해보겠습니다. 바로 도전. 아, 야, 스팸에서 느껴보지 못한 맛이야. 와, 대박. 그럼 나도 스팸버 이렇게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. 잘 어울리냐? 맛있는데? 자, 여기 보세요. 와사비 얹어서. 어떠어질 것 같아요? 단면 하나에 햇반 하나에요. 밥도둑. 어, 방송 중이야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 이거. 진짜 바삭바삭거려요. 갓 튀겨낸 스팸 돈가스. 스팸 통가스. 통가스? 스팸 통가스. 아, 요번에 어벤져스 나왔잖아. 스팸 아메리카. 스팸 아메리카 어셈블. 어셈블. 와, 이야, 이 튀김옷.
진짜 바삭바삭하다. 스팸에서 바삭함을 느낄 줄 몰랐어. 스팸은 와사비 발라 먹어야 되네요. 몰랐는데. 아, 스팸 와사비 진짜 생와사비 조합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와규처럼. 야, 와규보다 더 맛있어. 생와사비. 일본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. 더 맛있어요. 여기 이미 여기 이미 일본이야. 다 맛있어. 벚꽃 떨어지는 거 봐요. 내 CG로 다 될 거야. 걱정하지 마. 아, 와, 너무 잘 먹었다. 아, 진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. 끊는 거 어떻게 끊을 거야? 아, 자,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엔 더 신기한 컨텐츠, 신기한 음식 뭐 한번 실험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말도 안 되는 걸 참신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대신 못 먹을 건 아니에요. 아, 이런 것도 있었어? 그러니까 저희 영상 놓치지 마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빠이옹.